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한 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멍 부회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.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가택 연금 중인 멍 부회장은 23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열린 소송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나섰습니다. 멍 부회장은 보라색 치마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때 멍 부회장의 왼쪽 발목에 찬 검정색 전자발찌가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습니다. 멍 부회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. 지난 5월 멍 부회장은 밴쿠버 법정 출석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. 당시에는 긴 치마를 입어서 전자발찌가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. 한편 멍 부회장은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는데요. 멍 부회장의 혐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은 이란, 북한 등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멍 부회장은 해당 혐의로 가택 연금 조치를 받았고 이때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.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에서도 주인공 스칼렌이 가택 연금 조치를 받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 바 있죠.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가택연금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웁니다. 전자발찌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방식으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 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한편 멍 부회장은 이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열린 소송 심리에 참석해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합작해 자신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.